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의 환경 좋은 곳에 있는 주택을 소개합니다. 마을에서 이 주택으로 향하는 길이 일부 비포장인데요. 산책하듯 걷기 좋은 길입니다. 화면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네요. 가야산에서 이어지는 원효봉과 성문봉에서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는 천혜의 보석 같은 곳에 있는 주택인데요. 상공에서 주변 풍경과 함께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면적 1944제곱미터, 약 588평의 보전관리 지역 세 필지로 대지 990제곱미터, 약 300평 한 필지, 전 954제곱미터, 약 288평 두 필지입니다. 전은 주택 전면에 438제곱미터, 약 132평, 후면에 516제곱미터, 약 156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은 면적 186.35제곱미터, 약 56.37평의 철근 콘크리트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2006년 1월 사용 승인되었고, 현재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집은 숲에 둘러싸여 조용하게 독자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이면 바로 옆의 개울에 발 담그고 유유자적 피서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물론 봄의 실록과 가을 단풍뿐 아니라 겨울 설경도 멋지겠지요. 주택은 거실 기준 북동향이며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 각 공간에서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 용수는 청정,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는 물론 인터넷 2개 라인과 TV 유선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1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용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의 매매가는 4억 원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길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집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계곡으로 다가갑니다. 화면 좌측은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우측은 유실수를 심어 놓은 밭입니다. 바로 계곡이 나타나네요. 길을 따라 상류로 가보겠습니다.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류로 가면 계곡으로 접근하기 좋은 불규칙 계단이 나타납니다. 물이 정말 맑습니다. 이 계절에 특히 시원하게 들리는 물소리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다가가 봅니다. 길 오른쪽도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아주 널찍하네요. 주변에 정원수와 자두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주차장 사용 공간과 주택이 단차를 두고 구분되어 있으나 대지 한 필지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길을 향해 아치를 그리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지나 집으로 다가갑니다.
아래쪽 넓은 곳에 주차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 앞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데크를 지탱하는 다리가 꽤 여러 개 보이네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 측면에는 생활용소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청정 지하수라 물이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군요.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데요. 공간별로 두 대가 있습니다. 보일러실 옆쪽은 작은 창고로 쓰는 공간입니다. 전원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놓기 좋은 곳입니다. 집 후면 마당은 자갈을 깔아 놓았네요. 이곳도 처마를 길게 빼서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석축 위의 밭은 철금속 담장을 해놓았네요. 집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고라니 등 동물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텃밭으로 쓰던 공간 외에는 각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면으로 돌아오니 데크가 널찍하네요. 데크에서 바라본 풍경은 온통 녹음 짙은 숲입니다. 나만의 공간을 꿈꾸는 사람에게 제격인 공간이네요. 주택 측면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도 약 3평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는 수납 공간이 많을수록 좋답니다. 역시 녹음 짙은 숲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낮은 구름이 깔린 멀리 있는 산도 멋진 풍경입니다. 문득 햇빛 좋은 날 긴 장대 끝에 빨랫줄 걸고 아사삭 햇빛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빨래를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집 내부를 보기 전에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볼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8분 거리인데 숲길을 따라 산책하듯 다니기 좋은 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옥계 저수지는 자차 3분 거리인데 산책하듯 걸으면 25분 거리입니다. 면사무소, 초등학교, 덕산 온천 관광지, 충의사, 내포 보보상촌 등 덕산 시내는 자차 10분 내외, 중구등학교 충남도청,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5분 내외입니다. 호수 정류장이 있는 마을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접근성 양호하면서도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마을 뒷편 산자락에 산소 간혹이 있으나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관앞 데크에는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게 어닝을 설치했군요. 티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새소리, 매미소리, 물소리가 어우러져 절로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부터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이 먼저 보이네요. 현관이 제법 넓습니다. 중문을 열면 넓은 거실이 먼저 맞아줍니다. 화면상에서도 소파와 TV 거리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쪽에 주방이 있네요. 기역자형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어 수납이 넉넉합니다. 치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주방 옆의 방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방의 욕실에는 샤워 부스에 해바라기 샤워를 설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사용하는 욕실입니다. 세탁기를 놓았음에도 공간이 좁지 않네요. 이 공간은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두 개의 구조인데 공간이 널찍널찍 시원합니다. 이제 바로 옆의 다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네요. 중문이 없습니다. 거실을 지나쳐 주방을 먼저 봅니다. 일자형 구조에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이 넉넉합니다. 역시 치사는 LPG입니다. 거실은 먼저 보았던 것보다는 작지만 이 공간도 결코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주방 바로 옆의 방입니다. 가구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일까요? 좁지 않아 보입니다. 거실 옆의 욕실은 현관을 열면 초입에 있는데요. 딱 있을 것만 있는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실 2개, 방 2개, 욕실 3개의 공간입니다. 어떠신가요? 공간이 나뉘어 있어 따로 또 같이의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주택이 아닌 일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 다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독립적이고 조용한 곳이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멋진 별장을 찾고 있거나 조용한 거주지를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산책길로 순색 없는 주택으로 향하는 길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전원주택도 보이네요. 일부 구간이 비포장 도로이지만 제법 운치 있는 길입니다. 세컨하우스형 전원주택이나 특색 있는 업무 시설을 찾고 계신 분께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